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네펜스 아크고요. 네, 매수가는요? 네, 37,600원에 10% 네. 가지고 있어요. 아, 이 종목 오래 고생을 하셨네요. 네, 시청자님,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청자님 이 종목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오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대응을 해서 좀 수익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마음은 그냥 매수가 오면은 정리하고 싶기도 하고요. 네. 네. 에이, 수익 내셔야죠. 좀 그래도 최근에 좀 잘 오래 들어서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방법이 있을지 저희가 한번 찾아볼게요. 박철순 네.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펜스아크 가지고 계신데 사실 이게 반도체 업황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펜스아크뿐만 아니라 종목을 잘 못 고르셔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 종목이 다른 종목들과 같이 뭐 반도체 뭐 전공정이든 후공정이건 테스트건 다들 밀렸었거든요. 그래도 잘 버티신 것 같아요. 올해 사실 상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올해 1월달 초 대비했을 때는 거의 80% 가까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도 사실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하려면 좀 남았지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라면 지금은 무조건 홀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사는 사실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업체거든요. 그런데 턴키에 대한 강점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네페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페스라는 회사, 그다음에 네페스 라웨라는 회사가 있는데 세 회사가 시너지 효과가 나는 회사예요. 그래서 후공정 쪽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기관 수급들이 아직 끊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관들이 어제도 사고 오늘도 사고 사실 지금 6월달 27일부터 보이는 차트인데 지금 단 한 5거래일, 4~5거래일 이 정도만 빼고 계속 기관들은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이 굉장히 좋고 아직 끊기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좋은 게 일단은 3월달 말까지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한번 밀렸다가 저점 만들고 또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3월달 고점을 잘 뚫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잘 뚫고 더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반도체가 대부분 밀리고 있는 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저항이 별로 안 보인다. 그리고 매물 저항도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장기 차트를 봐도. 그래서 사실 요 종목은 매물 때만 보면 사실 저는 45,000원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 너무 많이 이거는 차이가 나고 그 사이에 어떤 이슈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거는 계단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35,000원 정도 저항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4만원, 그다음에 45,000원 정도 이렇게 나눠서 1차, 2차, 3차 목표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마다 저항선마다 조금씩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딱히 잡을 만한 목표가가 없는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왜냐면 위에 매물대도 없고 이동평균선도 지금 없거든요. 다 뚫었어요.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누가 봐도 딱 가격대 사람들이 끊어갈 만한 가격대를 일단 목표가로 잡으시고 여기서 저항 나오면 잠깐 팔았다가 또 다시 반등 나올 때 매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업황은 좋고 하반기 때 일단은 실적 개선이 굉장히 크게 높은 확률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 전략 구강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일단 하반기 더 기대감 가지시고 홀딩하시고 1차 35,000원, 2차 4만원, 3차 45,000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 돌아서면 충분히 실적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회사니까요. 좀 더 힘내시고요. 손절 라인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28,000원입니다. 네, 시청자님 드디어 빛이 조금씩 보이고 있네요. 네. 목표가 조금씩 네네. 높여가시면서 조금만 더 견디시면 충분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밤늦게 네. 너무 감사합니다. 늦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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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